다음은 국내 정치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갈등이 가열되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결국 마음을 접고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가라앉기 무섭게 새로운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의 추대 닷새 만에 비대위원장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는 26일 당선인 대회를 열고 조만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직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지금 해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당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오늘 한 거거든요. 황경철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쇄신 모임이 오늘 연판장을 돌리며 압박한 게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이나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셨어요. 당 중앙위도 공식 기구로는 처음으로 원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수행에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마저 더 좋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가는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SBS 취재진이 새누리당 당선인 122명 가운데 86명에게 물었더니 원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3%였습니다. 응답을 보류한 경우를 빼면 과반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갈등이 가라앉기 무섭게 새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유승민, 조혜진, 유상걸 의원 같은 비박 탈당파가 복당을 신청한 겁니다. 복당하게 되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친박 주류들은 이들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첫 승을 거둔 비박계는 복당을 주장하고 있어서 조만간 갈등 2차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